고시원 창업의 강점 5가지. 첫째, 고시원 창업은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아파트는 근처 자주 방문하는 체인점인 디호프의 사장님은 여러가지 안주를 잘 만들어서 오랫동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리 기술이 없었으면 벌써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둘째, 고시원 창업은 최소 7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오픈한 2호점은 보증금 7천만원, 시설 권리금 7천만원, 총 1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오픈했습니다. 3억원 이상의 투자 금액이 가능한 사람은 규모가 큰 고급형 고시원을 창업하면 됩니다. 셋째, 고시원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고시원 운영 경험이 없으면 당황하기도 하고 고객을 놓치는 등 시행착오로 됐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만 지나면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법이 추적되어 수익층들로 연결됩니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탁구장, 게스트하우스는 노동 투입 시간이 많습니다. 고시원의 하루 노동 시간은 아주 적습니다. 창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근무하고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추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 강점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인수한 후에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공실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인수할 때의 투자 금액에 권리금을 더해서 보다 비싼 값에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